아, 이건 안 돼요. 이건 안 돼요. 이건 안 된대요. 네, 내려가시죠. 네. 내려가시죠. 감사합니다. 내려가시죠. 이분도 좀 내려보내주세요. 네. 저기요, 형. 플로였는데. 저, 이쪽으로 가주세요. 아, 전부 다 얘기할 거예요. 저는 확인됐어요, 지금.
지금 보이는 장비는 어떤 건지 기자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예, 지금 경기동 차량이 지나가고 있고요. 예. 이제부터 보여드릴 그 장비들은 한국형 3축 체계의 장비들입니다. 한국형 3축 체계는 첫 번째 킬체인, 그리고 두 번째 KAMD, 그리고 세 번째 KMPR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린 장비는 공군이 운영하는 그런 장비고요. 지금 네. 두 번째로 지나가는 장비는 페이트리엄 미사일, 그리고 다음으로 지나가는 미사일은 천궁 미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천궁이 눈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이어서 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가 보이네요. 예,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는 우리가 현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사실 지금 완벽하게 명칭이 돼 있지 않아서 장비에 보시면은 정확한 명칭명은 없습니다. 하지만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유도 무기로 앞으로 우리 군의 전략 타격 무기를 대표하는 무기가 될 장비입니다. 네, 이어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가 지나가고 있는데 현무는 육군의 대표적 지대지 미사일이죠? 맞습니다. 대표적인 지대지 미사일이자 킬체인 및 KMPR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해 매우 높은 정밀도로 타격이 가능합니다. 현무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 계열의 1번과 2번과 4번, 그리고 순항미사일 계열의 현무 3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현무라는 명칭은 북방의 수호신을 의미하고요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좌총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